주님이야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십니까? 저는 비장한 각오를 시작하는데요. 왜냐하면 예배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승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찬양할 때도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과 방해하는 그런 것이 막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더 주님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을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마치 영적인 전쟁인 현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주님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감정을 인해서 상해질 때도 있고 환경에 의하여서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 그랬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런 것이 굉장히 나를 괴롭히고 방해하려고 할지라도 한번 주님께 더 집중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분주할 때가 참 많았고 그런 것 약한 생각과 마음이 상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지배당하여서 내 마음이 지금 주님 복잡하고 눌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그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영적 전쟁 현장 가운데에 정말 비참한 각오로 주님 앞에 집중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내 감정을 방해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께 부르시며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에 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오늘 승리하며 오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에 역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생각과 환경의 지배를 받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은 상태이고 하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상한 심령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I'm not afraid of the dark.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로 영 온전히 맡기리 온전히 맡기리 예수 믿음의 눈을 들으시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 아직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하시는 주님 마음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하루를 살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완전히 맡기리 예수
나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시 전능하시 하나 이 찬양 언제나 언제나 동일하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다스리신 주님 사랑에 충만하신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을 구비한 너와 같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라한 눈으로 역사하심이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시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사 불가능이 간직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이름을 고백할 때에 그런 확신과 능력이 맡겨 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찬양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밤이 되기를 원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에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것 나 인천
주시옵소서. 사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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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찬양하는 그 고백대로 우리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선생님 저 개인 좀 올려주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다른 건 해결이 되는데 우리 죄는 그 누구도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대요.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런 분들만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날 구원해 주셨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사함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인데요. 여러분 정말 그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이 비트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럴 때 막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기뻐서 뛰면서 찬양해도 되고 막 손을 주님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에 손을 들며 찬양해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럼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찌 잠잠하리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들으리니 주내 죄사했으니 내 죄사했으니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를 이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애매하게 뛰면 되게 이상해요. 뛸래요? 확실하게 뛰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날 구원. 주 날 구원했으니 시장자마리 기쁨에 찬송들이 내 죄사했으니 시장자마리 기쁨에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되신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앉아서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피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준비 안 시키시고 이 시간 각 단위에 서서 말씀 선포하실 우리 재교회 목사님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광대하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묶고 있는 내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비 가능케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라고 우리나라의 주여 영원 범의 진담의 통수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위해 주신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 목사님 위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말씀의 영향 가운데에 주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나라와 있는 가운데 있게 도님이 싸우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 모두가 다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다가 다시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심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먼지 같은 존재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아집과 고집대로만 행동하며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회개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민족들이 더 이상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 모든 민족이 복음의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지금보다 더욱더 발전되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남북한 지도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진정 위하는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락성결교회 말씀산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찬양과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되고 말씀삼 운동과 운석의 선교를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희년 기념 교회 및 북미 미션센터 설립을 위한 북미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선교 일정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슬픔과 낙심 중에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낙심이 희망으로 모든 병마가 치유케 되고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오르시는 최기용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가 상처를 치유받고 은혜로 힘을 얻어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신앙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금요 심야 기도의 순서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밤새도록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럼 나오셔서 한번 밤새도록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씩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정말 여기 앞에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준비하신 분들 특히 김호 목사님과 또 찬양팀 너무 기도로 준비를 잘 해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90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준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불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네, 시편 142편은 거기 그 표제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길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광야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142편입니다. 누구나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광야와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광야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지내게 됐는데 유대 문헌 미시나에 보면은 그 광야 기간을 이렇게 얘기한대요. 광야 40년은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의 허니문 기간이다. 이스라엘의 무슨 기간이라고요? 허니문이 뭔가요? 신혼여행을 허니문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절망적인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광야 40년은 하나님과 함께한 허니문 기간이다. 40년이 하나님과 막 그 신혼의 단꿈을 젖었던 그런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한 것이 바로 광야 기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이유를 같이 대략 보면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 깊이 박혀 있는 노예 근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광야 40년을 허락하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 근성이 문 뿌리 깊이 박혀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노예 근성을 뿌리 뽑기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 순수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고 섞여서 나온 그런 그 잡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족속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문제였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없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뭐 물이 없으면 왜 물이 없느냐, 뭐 더우면 왜 이렇게 덥냐, 뭐 먹을 게 없으면 왜 먹을 게 없냐,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가마 옆에서 고기를 그렇게 실컷 먹을 때가 좋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노예로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편한 것이다 이렇게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근성이 같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이 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그 4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어린이 이스라엘 백성이 용사로 성장하기 위한 기간이 바로 40년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 앞에서 얼마나 벌벌벌 떨었습니까?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쫓아올 때 앞에는 홍해가 있지. 그래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40년이 지나면서 그 자손들이 성장을 해서 정말 그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사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광야는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거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기간을 허락하시는데 광야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광야를 통해서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중에는 광야를 대부분 사람들이 다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셉도 17년 동안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감옥살이 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을, 광야 기간을 지냈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고 또한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또한 금식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광야 기간을 거쳐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 다윗의 인생 가장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주님께 올려드린 시가 바로 142편인데 지금 그 다윗의 상황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는 중에 그 류모세 선교사님이 쓴 그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광야 이야기라는 그 책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다윗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 광야길을 걷는 다윗의 인생을 2학기 과정에 학교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광야 학교 1학기 과정은 다윗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골리앗과 싸움 이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동으로서 살아갔던 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학교 1학기 과정은 목동으로 그러니까 8명의 형제 가운데서 다른 7명의 형들은 다른 일을 하는데 혼자서 그 광야에서 양을 쳤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그 푸른 초장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 광야는 그렇게 푸른 초장이 그렇게 많은 데가 아니에요. 뭐 푸른 조금밖에 없고 나머지는 뭐 자갈들 굴러다니고 뭐 이렇게 굉장히 황량한 곳 이런 데였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치는데 하루 종일 양을 지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무료하고 따분하고 지루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가장 지루하고 힘든 게 근무 서는 보초 서는 거예요. 보초를 한 시간 두 시간은 견딜 수 있겠는데 뭐 말뚝근무라고 그러거든요. 하루 종일 한 8시간 9시간 서는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미쳐요. 막 몸이 뒤틀리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정말 힘든데 다윗이 바로 그 광야 기간을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무료하고 지루하고 힘든 기간을 지냈는데 그 기간을 다윗은 그냥 뭐 딴 일하고 잠만 자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기간을 잘 보냈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 광야 기간을 거치면서 하는 게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는데 1학기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광야 1학기 과정. 그때 무엇을 했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노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인생길 가운데 쓴 수많은 시들이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시어들이 정말 영롱하고 아름다운 그런 시어들인데 언제 이게 다듬어지고 언제 만들어졌느냐? 바로 그 광야 1학기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 속에서 그 시어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노래로 표현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들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책으로 공부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 광야의 무료하고 따분한 그 기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것을 했느냐? 물맷돌. 다윗은 그 물맷돌 던지기 선수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프로야구 그 언더핸드 투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프로야구 저도 좀 자주 보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는데 고향이 충청도다 보니까 작년까지 엄청나게 한화가 그 바닥을 헤맸다고 요즘에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감독이 바뀌고 나서 그랬는데 그 투수가 문제예요. 투수, 그러니까 야구는 투수 노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투수가 잘하면 웬만큼은 다 경기에 한 80% 이상은 그 투수가 다 커버를 하거든요. 근데 투수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구예요. 공을 뭐 누구는 뭐 140km, 150km든지 160km까지 던지는 그런 투수가 있는데 아무리 공을 빠르게 던지라도 공이 뭐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뭐 치지도 못할 때 던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애매한 곳에 떨어져가지고 이거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오는 곳이 가장 좋은 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수가 있을 때 그런 투수가 있는 팀이 아주 좋은 팀이죠. 근데 지금 만약에 다윗이 지금 태어났더라면 그런 투수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맷돌 실력을 가지고 닦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뭐 점이 있더라도 거기를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실력까지 그렇게 갖춘 사람이 됐던 것이. 그래서 나중에 이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물맷돌로 딱 맞춰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 광야 1학기 과정에서 무엇을 했느냐? 악기를 연주하는 악기 실력을 가지고 다듬었어요. 그래서 어떤 악기를 배웠느냐면은 갈대피리와 하프를 배웠는데 갈대피리는 그 당시에 이제 목동들이 많이 불었던 그런 악기라고 그래요. 갈대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거를 불면은 양들이 좀 뭐 평안한 느낌을 갖고 이렇게 잘 뭐 풀도 잘 먹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갈대피리를 많이 부는데 다윗은 특히 이 하프 연주를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정말 나라에서 소문날 정도로 하프 연주를 뛰어내겠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힘들 때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해서 사울왕의 그 악신을 물리치는 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그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 아주 하프가 누가 유명하냐 하면 바로 다윗이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리한 광야 1학기 과정을 정말 이렇게 자기 실력을 다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광야 2학기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광야 2학기 되기 전까지 그 사이가 이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인정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칭송을 받던 때가 있었죠. 그 사이 잠깐 여름방학 기간인데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잘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왕궁에 들어가서 그 사울왕한테도 인정받아가지고 사울왕의 사위가 됐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막 기세가 등등 있고 그랬겠어요. 그랬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광야 2학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1학기가 무료함과 따분함과의 싸움이었다면 광야 2학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런 신뢰, 그리고 위대한 다시 그 통일 왕국으로 위대하게 만들어질 그 제국의 1인자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느냐, 그러니까 죽음의 지경까지 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그 테스트 기간이었고, 또한 왕으로 준비되는 그런 기간이 바로 광야 2학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죽음의 고비를 많이 거치게 돼요. 정말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그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나의 기름 부으면서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죽음의 고비 앞에서 잘못하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마음 가운데 그런 회의가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건데, 그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을 붙잡고 갔던 게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기간을 거쳐서 충성스러운 군대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 다윗이 이제 엔게디 그 동굴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바로 정치적인 망명자, 비천한 사람들, 가장 천한 사람들, 불황자들, 그다음에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쫓겨난 사람들, 뭐 이런 아주 사회적으로 보면 하류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 400명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만 바라보고 다윗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정예 용사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큰 군대가 됐는데, 정말 정예의 군대가 됐는데, 어느 정도 충성스러운 군사가 됐느냐면은, 나중에 다윗이 혼잣말로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정말 옛날에 베들레헴에서 그 우물물 먹던 생각나는데, 그 우물물 한번 먹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혼잣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 그 베들레헴은 지금 블레셋의 땅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군사 3명이서 거기서 죽음을 무릅쓰고 거길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떠오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 옆에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광야 2학기 동안에 충성스러운 군대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광야 2학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제국의 리더, 정말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나중에 그 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위대한 제국이 되는데, 그 제국의 리더가 되기 위한 국제 감각을 익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제 도망 다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드에 가서 있으면서 거기서 1년 4개월을 지내는데, 거기서 그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위대한 제국이 되기 전에 가장 큰 나라, 가장 위대한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어. 짧은 기간이었지만 블레셋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블레셋에 가서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익히고 왕으로서의, 제왕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2학기 과정을 거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또한 제국의 리더로서, 제왕으로서 준비되는 기간이 바로 광야 2학기 과정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도 인생길을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있지만, 결코 의미 없는 광야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실 때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히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42편은 광야길에서 정말 큰 문제를 맞는 거예요. 정말 죽음의 고비를 맞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비탄시라고 그러는 다윗의 시가 이런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어떤 형태로 되느냐면, 처음에는 막 부르짖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죽겠으면, 막 이런 식으로 막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누가 나를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내가 지금 뭐 무덤에 들어갈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현재 생각을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어떤 소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시도 바로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도 있고 정말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때도 있고 사랑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때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일을 당할 때 있는데 그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다윗이 주님 앞에 한 그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해결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첫 번째로 부르짖으면서 문제를 하나님께 다 부르짖으면서 해결을 받았다. 142편 1절을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정말 그 노역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길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는 우리에게 좋은 곳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곳을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바로 응답해주면 내가 좋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렇게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 부르짖다 기도하다 나중에 지쳐가지고 아유 모르겠어요 하면 그때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시편 40편에 보면은 뭐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다리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그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을 때는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 몇 번 하고서 하나님 안 들어준다고 실망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부르짖어야 되는 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게 응답이 늦게 오고 때로는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까 얘기했죠. 다윗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알려 고하는 그런 기도를 올렸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그 원통하고 비통한 것, 정말 억울하고 막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슴속에 가만히 있으면 그게 병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런 일이 있는데 너무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울리면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뭐 소화불량 걸리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아무리 그 기도가 막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기도도 해도 될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낱낱이 그것을 일일이 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4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4절에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때는 자기가 사울의 사위로서 많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그 스타였죠. 인기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기를 살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이러고도 살아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을 정도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피난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굴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동굴에 갇혀있는데 사울이
포위망을 조금씩 조금씩 좁혀오고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좁혀오다가 이제 동굴 앞에 다다르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절망의 상황이 있는 거지. 피난처, 피난처가 없는 어디 가도 피할 수 없는 정말 진퇴양황의 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저를 누가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을 돌보는 의가 없다.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내 영혼이 정말 이제 죽음과 맞닿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알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그 상황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그 하나님이 신뢰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를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뭐 죽기 직전에 있는 상황 정말 숨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악인들은 같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길과 악인이 그 길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게 다른데 악인은 그 길에다 올무를 숨겨놓고 그물을 숨겨놓고 나를 잡으려고 덫을 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걸리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지 말하길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분귀시라 하였나이다. 주님께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가면은 내가 안전하다는 것이죠. 어떤 적군이 나에게 올지라도 주님에게 피하면은 내가 안전하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떤 절망의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에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피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분깃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분깃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레이지파에게 주신 것을 분깃이라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레위 지파는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갖지 않고 농사 짓지 않지만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각 지파에서 걷어서 레위 지파가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지파를 살려주시는데 마찬가지로 다윗도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된다는 것은 나의 생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을 보면은 아주 당당하며 다윗이 믿음에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는데 6절 말씀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비파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셔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라.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지금 그 감옥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죽음의 상황 가운데 나를 끌어내서 살려주시면은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 저 말고 찬양을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찬양해야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도와주시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형편 가운데 주님께 기도할 때 저를 구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만방에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드높이겠습니다. 만방에 하나님께 사신 일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간구와 소원과 그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그것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죽게 부르짖으면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은혜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 한 곡,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환난을 면케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의 모든 간구가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또한 5월 말이나 6월 북미정상회담이 있는데 이 두 건의 정상회담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이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통일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6일 희년기념교회 및 북미성교센터가 설립되는데 그 센터가 설립되어서 교회 개척과 원주민 선교 또한 다음 세대의 글로벌 출구에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희년기념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교회 같은 눈에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묶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임원들과 8교구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교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을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기도 하겠습니다. 주여